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호르스밴드 5N 삼각대를 사용해 보려고 직접 가지고 나와 봤어요. 아 뭐 사실 그렇다고 뭐 딱히 보여줄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삼각대 리뷰예요. 절대 제가 업무 시간에 뭐 딴짓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삼각대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최대 높이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리 펴는 속도가 아주 빠른 스피드락 방식이고요. 이쪽에 레버를 푸시면 한 번 더 올라간다는 거. 네, 테이블탑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접사를 찍으시는 분들을 위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가운데 센터 컬럼이 분리돼요. 짜자잔, 분리해놓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이 있거든요. 최고로 넓은 각으로 세팅을 시켜놓고 그럼 이렇게 거의 완전 다리 찍기가 가능한데요. 이 상태로 찍게 되면은 접사 촬영도 용이하고요. 최저 앵글을 잡기에 좀 유리하죠. 이거보다 낮게 가시려면 아예 뒤집으셔야 돼요. 자,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이거를 먼저 풀어주시고요. 다시 이 레버를 풀어가지고 이거를 반대편으로 달게 되면 짜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낮은 앵글, 리버스 촬영이라고 하죠. 리버스 촬영을 하면 이렇게 발만 찍게 되거나 정말 낮은 각에서 찍기 때문에 눈높이에서 찍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영상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구멍은 보이실지 모르는데 구멍이 있어요. 나사홀인데 이 나사홀을 통해서 추가 장비를 거치할 수 있어요. 매지감 등을 이용해서 조명이나 마이크 등을 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촬영 방식 중에 하나는 스테딩캠 방식인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다리 두 개를 조금만 펴가지고 어깨에 견착한다 그러죠? 견착시켜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어요. 손으로 들 때만 느낄 수 있는 이 미세한 떨림이 조금 방지될 수 있어요.
at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 안녕하세요. 카메라 프렌즈의 브랜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방 속에 쏙 들어가는 미니 삼각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바로 이 제품은 호르수 맨누 TM5라는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런 박스와 함께 동봉이 되어 있는 가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방은 잘 사용하시면 촬영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가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다리 하나를 가방 안에 넣으면 자 이렇게 스테디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기능은 제가 맨 처음 봤을 때는 아 뭐 이렇게까지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접 사용해 보니까 아 진짜 손떨림도 상당히 개선되고요. 그리고 화면이 정말 안정적으로 약간 짐벌을 쓴 효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손바닥에 꼭 들어올 만큼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제품의 다리를 이렇게 트래블러 형식으로 올리게 되면 거의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되는 크기로 작아지는데요. 이 제품은 그래서 작은 핸드백까지도 들어갈 정도로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풀메탈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당히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미러리스 카메라나 미니 DSLR까지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지지 하중을 가졌는데요. 이 겉면을 보시면 조금 약간 매끌매끌해서 상당히 조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볼 헤드와 플레이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촬영을 위한 준비는 다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메인 레버를 이용해서 볼 헤드의 각도를 조정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패닝 레버를 이용해서 패닝만 따로 움직일 수도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하게 센터 컬럼도 높이가 조절되기 때문에 책상 위에서 사용하실 때 약간 높이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센터 컬럼을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리를 돌려서 한 번에 아주 편리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최대 높이는 약 50cm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테이블탑 삼각대로서 상당히 부족함 없을 만큼 정말 여러 가지 각도와 여러 가지 쓰임새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삼각대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는 다리가 이렇게 180도 접어지기 때문에 리버스 촬영까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이 TM5 미니 삼각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에 봄이 올 때 꼭 구경 가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갈 때 이렇게 작은 삼각대 하나 들고 가셔서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드시고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프렌즈의 브랜드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브이로그 촬영을 하실 때 보통 중대형 삼각대를 가지고 다니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관절형 삼각대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하지만 관절형 삼각대로 유명한 골보드는 가격이 조금 사악하기로 유명하죠. 지금 보이시는 호르수 맨누 SM-829 제품이 타사의 OK 제품이고
여기 816 제품이 3K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5kg의 지지 하중을 가지고 있고 2kg는 3kg의 지지 하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풀 프레임에 망원렌즈까지 지지할 정도로 지지력은 좋은 편이에요. 네, 똑같은 지지 하중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어떤 다른 유튜버분들께서 이 제품의 내구성을 문제 삼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 제품은 가격이 5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내구성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제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내구성도 제가 사용해본 결과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특유의 그 저렴하면 안 좋겠지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가볍고 가성비 좋은 관절형 삼각대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의 장점은 활용도가 정말 좋다는 건데요. 이 제품 보시다시피 뭐 난간에서 촬영하거나 로우 앵글 모드 정말 여러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좋은데, 또 한 가지는 정말 휴대성이 좋다는 거예요. 가방 속에도 쏙 들어갈 정도로 크기도 컴팩트하고 무게도 정말 가벼운 편입니다. 네, 요즘 이렇게 특히나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좁은 공간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물을 이용해서 영상을 많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 영상이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파이더포드 관절형 삼각대 사용법 4가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카메라 프렌즈의 브랜든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짠! FX MZ3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튼튼한 구경 36mm 구경을 가지고 있고요. 큰 10X 카본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무게가 1kg도 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스피드 폴딩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중반 펴서 제품의 최대 높이는 43.6cm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평계가 있고 가장 특징으로 보신다면 이게 듀얼 볼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8분의 3인치 나사가 있고요. 이거를 빼면은 카메라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볼 헤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원터치 방식으로 접사 촬영하실 때 최소 높이 6cm까지 낮추실 수가 있고요. 이거 최소 길이 가방에 넣으셨을 때 최소 높이는 24cm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줄이면 가방에 넣었을 때도 뭐 거의 무리 없이 뭐 들고 다닐 때 무리 없이 들고 다니실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이렇게 접사용이나 스튜디오 촬영용으로도 적합한 삼각대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보여드린 제품은 FX28 카본 제품인데요. 그 제품은 일반 삼각대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제품은 미니 삼각대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무게, 하중은 무려 40kg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망원 렌즈나 웬만한 바디나 망원 렌즈까지는 다 버틸 수 있는 그런 하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비디오 드리겠습니다. 바이.
브랜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바로 이 초저가, 초저렴이, 초고민 사이즈의 삼각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 품절되었다가 막 재입고된 따끈따끈한 상품이에요. 이 제품의 이름은 M530 미니라는 제품인데요. SLR샵 매장에서 일할 때 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다시 보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저렴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2만원 또 안되는, 거의 2만원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 2만원이라는 게 삼각대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삼각대, 퀵슈랑 플레이트까지 다 합쳐서 2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에요. 이 제품의 다리는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렇게 다리를 한 번에 이렇게 쉽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게 설계되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미니 삼각대다 보니까 높이가 너무 높지 않다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최대 높이는 약 50cm예요. 자, 이렇게 팠을 때는 이 정도 높이가 나오는데 이 제품의 특징이 엘리베이터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제품을 돌리면 이렇게 리프트처럼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이 센터 컬럼이 조금씩 올라가서 최대 높이가 약 50cm까지 높아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고릴라 포드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되는데도 이 제품을 높이로 치자면은 미니 생각대치고는 길이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제품의 지자중은 3.5kg예요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나 아니면 가벼운 무게 DSLR까지는 지지가 가능한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방에 들어갈 때 진짜 핵꿀이라는 거예요. 접었을 때 길이는 28cm예요 이 제품은 가방 수준이 아니라 이 파우치에도 들어갈 정도인데요. 가방이 아니라 제가 가진 파우치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이제 또 한 가지 특장점은 여기 3웨이 바라고 해서 촬영을 하실 때 패닝이나 틸트샷을 하실 때 상당히 편리한 이 바인데요. 바를 이렇게 돌리시면 틸트를 잠글 수 있는데요. 푸시면 이렇게 틸트를 움직일 수 있고 옆쪽에 보시면 패닝 레버가 있어서 패닝 레버를 또 잠그실 수도 있고 패닝 레버를 푸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제품 미니 삼각대긴 하지만 활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변하는데요. 이 제품은 지금 SLR샵 본점에 입고되어 있고요. 이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SLR샵 매장이나 SLR샵 홈페이지 또는 카메라 브랜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rus Bennu Metal 3는 풀 메탈로 이루어져 있어 작고 단단합니다. 직관적인 높이 조절과 삼각대 다리 끝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인치 나사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거치대, DSLR 카메라, 그리고 부시 어댑터를 결합하면 일반 보레드에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시 어댑터를 이용해서 모노포드 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SLR샵 본점에 입고되어 있고 이 제품에 대한 문의는 SLR샵 매장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카메라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라이트닝 MV-TR2 스마트폰 카메라 미니 삼각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는 2단이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거치대는 기본 구성품이고 연결할 때는 아래쪽에 레버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손잡이가 있어서 일반 삼각대보다 더욱더 편리하게 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길이가 부족하다면 센터 컬럼을 이용해 보세요. 이 삼각대의 장점은 3웨이 타입의 헤드로 가로 또는 세로 촬영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SLR샵에서 만나보세요. Thank you.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라이트닝사에서 나온 QZSD 178, 178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기도 좋고 머리보드 밑에 이렇게 받침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풀메탈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당히 마감이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500g의 중량을 가지고 있지만 약 3kg의 지지하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뿐만 아니라 미러리스나 작은 크기의 DSLR까지도 지지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위쪽을 보시면 여기 8분의 3인치와 4분의 1인치 나사가 둘 다 있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하단에 고무 패드는 위치가 조절이 가능해서 이렇게 로우 앵글로 촬영할 때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이 위쪽을 보시면 볼 헤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볼 헤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각도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제품이 이렇게 책상에서 일반적인 삼각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단, 2단, 그리고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3단으로 하게 되면 최소 높이가 약 90m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되게 낮은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이렇게 이 제품을 이용해서 리버스 촬영도 가능하고요. 일단 이 제품 이렇게 일반적으로 책상에서 사용하는 삼각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제품 이렇게 모노포드의 받침대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모노포드 아래에 있는 이 8분의 3인치 나사를 연결해서 네, 이 제품은 지금 SLR샵 전장에 입고되어 있고요. 이 제품에 대한 정보는 SLR샵 매장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 브이로그 어떻게 촬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작은 아주 간단하다. 이렇게 작은 미니 삼각대 하나를 준비해주면 된다.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맞춰주고 촬영 스타트! 뭐가 있을까? 음료를 한번 준비해야지. 얼음을 이렇게 담고 그리고 얼음물부터 넣어주고 중요한 각도는 여러 각도에서 찍어줘야 돼. 커피를 내리면 짜라란. 자, 바로 두 번째 앵글 준비. 비가 안 맞을 땐 이렇게 쭉 올려주기만 하면 바로 준비 완성.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새로운 각도에서 촬영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여기서 끝! 끝난 게 아니라 셀카봉으로 브이로그 감성 쥬엘쥬엘. 자, 그럼 진짜로 안녕.
감사합니다.